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우리 이찬호님, 어제 양산 삼양교 축제 아주 행사가 잘 치러졌습니다. 우리 이찬호님의 뜨거운 무대와 열창 역시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우리 PD도 우리 찬스님들의 놀라운 단결력 그리고 응원력 그리고 이찬호님의 무대 매너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찬스 팬카페에 가입하고 찬스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PD 22. 오늘 관광버스만 30대가 왔다고 한다. 이른 아침 연출가인 나보다 더 빨리 오셔서 자리 잡은 이찬원 가수님 팬분들. TV 너머로만 보던 트롯 가수분들의 팬을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다. 할머니 연배의 어르신들도 분홍 하트를 달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가수님을 통해 몸도 마음도 청춘시켰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분들을 통해서 텅 비었을 다른 분들의 무대들도 채워주셔서 박수 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 마치고도 그냥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의자며 쓰레기며 치워주신 분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연출가로서는 큐시트에 없는 시간들을 라이브하셔서 조금은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팬들을 향한 가수님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4시간 전에 또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멜로디 PD 22, 찬원님과 찬스 팬분들 잘 주무시고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요? 어제는 찬원님과 더불어 팬분들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흔적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자리부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부터 찬스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팬클럽 가입도 했습니다. 찬호님의 팬이 되어 울 찬호님 앞길이 더욱 꽃길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행사의 아름다운 흔적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PD도 감동하고 찬스의 응원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또 이찬호님, 물론 행사는 길어졌지만서도 이찬호님이 하는 무반주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찬호님 많은 행사를 다니시면 더 많은 팬분들, 더 많은 찬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여사님 여러분, 그리고 또 오사님 좋아하신 그 보상을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한 번만